서병수 부산 시장님 20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신년에는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무대 위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층.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9세다. 이 우리 대통령께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법, 경제 활성화법 목이 터지게 국회를 향해서 이걸 좀 제발 개정해다오 하시는데 야당 반대로 한 발도 못 막아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부산 단상 아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대부분 노인 세대,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젊은 정치의 선결 조건은 청년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 당원을 많이 확대하고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돼요. 아니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데 젊다고 해서 뽑아줬다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정치해가지고 아예 젊은 애들 어쩔 수 없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새누리당 당규는 청년 당원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면 지금 70, 80대 어르신들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100세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고 보고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더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45세도 굉장히 왕성하게 일할 나이거든요. 정년이 이제는 뭐 70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통념이 점점 바뀌어 가겠죠. 그런 시각에서는 45세도 예전에는 중년, 장년 정도라면 지금은 이제 청년이죠.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다 보니 정작 20, 30대 청년은 어린애나 다름없는 셈이다. 많은 분들 다 이야기 다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하체연소 의원이니까 네, 남은 박범재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님의 금배사를 느꼈습니다. 옆에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때요? 시당 근무하는 당직자들아 반갑습니다. 시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구 씨는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26살의 나이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동료 의원들은 대부분 50, 60대.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20대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똑같은 초선 의원들인데 나이가 좀 많이 젊으니까 아들 버리고 하니까 커피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고민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뭐 제가 먼저 커피 타드릴 수도 있는데 그 같은 이제 초선 의원들끼리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걸 이제 시키는 걸 봤을 때 우리 장림동 주민들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뭐 직접 타드세요 얘기 말씀드리고 야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년회. 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 당원들이다. 새정치연합 시절 의원들 평균 연령이 56.8세. 50대 초반도 젊은 편이라고 한다. 저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지금 고령화돼 가잖아요. 네, 고령화돼 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정치가 좀 약간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가 뭐 인생의 희망 또는 뭐 젊은이에게 희망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52살입니다. 여기도 좀 젊은 축에 계시네요. 그렇죠. 젊은 축에 시키죠. 네. 어리다는 평도 가끔 받으십니까? 그렇지 어리다는 평 받죠. 국회에서도 좀 어리죠. 네. 이런 형편이니 20대 정치인이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다. 여기 무슨 일로 나오신가요? 여기도 이제 그 지역의 통장님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저 만나서 이렇게 사전에 와가지고 한번 장소를 봤거든요. CCTV를 달았으면 좋겠어서 이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지금 확인차 나왔습니다. 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 봐요? 네, 막
하루에도 막 한 20통화 정도는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이다 보니까 좀 부려먹기 쉬워서 그런가. 관구 씨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선배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관구 씨는 구의원 활동 중 동료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편법 사용 실태를 폭로하는 등 선배 구의원들의 구태를 몇 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쯤에 이렇게 우리 구청사 이전 부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 이제 구의회에서 이제 표결이 있었는데 제가 구민들 우리 주민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요 사시는 분들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소신껏 제가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반대 표결을 했더니 그 본인의 뜻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 회의도 부위원장 회의, 뭐 중앙위원회 회의, 당 소속 산악회 이런 거 다 참석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참석 금지 조치. 야당의 젊은 정치인들도 존재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공인경 씨는 선배 당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지역위원장이 전부 다 공석입니다. 황당했던 일이 뭐 486, 586 그 당 선배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민주화 투쟁을 해봤어. 뭐 학생운동을 해봤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는 민주화 뭐 민주화가 일궈지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기 어린 아 뭐 갓난 아기가 뭐 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 운동도 90년대 말에 종식이 되었는데 그런 세대가 아닌데 본인들의 그 경험치나 프레임에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한테 끼워 맞추려는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고민들이 아닌가. 공인경 씨는 학창시절 미국 의회와 독일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그리고 2007년 민주당에 입당해 10년째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일을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당원 공천 비율을 기초의원 30%, 광역의원 20%, 국회의원 10% 등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만 35세 이하로 규정했던 청년당원의 나이를 45세로 올려 논란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가 만 45세 이하가 청년위원회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 만 45세라는 건 47세 그 중년분들까지 아우른다는 뜻인데요. 아, 우리 나이로? 예, 예. 그게 저희 그 당내 청년 조직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유럽은 30대 장관, 40대 총리가 대세다. 프랑스의 경우 벨기생 교육부 장관이 38세. 바토 에너지 장관은 40세. 실비아 피넬 주택 및 국토개발부 장관이 38세. 한핀 전 외교국제개발부 장관은 39세에 장관에 취임했다. 영국의 정치도 점점 젊어지고 있다. 현재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다. 총리도 젊어지고 있다. 노인들이 좌지우지하던 영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은 토니 블레어였다. 토니 블레어는 20대의 정계에 입문, 1997년 43살에 총리에 당선됐다. 이후 데이빗 캐머런 역시 2010년 40대의 총리에 올랐다. 캐나다에서도 40대 총리가 탄생했다. 쥐스탱 트리도는 37세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43세의 총리에 올랐다.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는 10대 입당,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41살에 총리가 됐다. 뿐만 아니다. 스웨덴의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은 83년생,
33살의 청년이다. 한국에도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해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 정연호 씨가 또래 청년들과 청년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현호 씨는 4년 전 26살에 새누리당에 입당해 청년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도 계셨습니다. 친구들도 야 대기업 가야지. 현호야 너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취업할 수 있잖아. 근데 저도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마저 또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이랬는데 근데 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취업어서 쓰지 않고 계속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실 시민교육도 관심 많았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아직 앞길은 막막하다. 기득권과 어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등장 기회를 막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청년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 체제와 이제 공천 제도를 만들어내자라는 측면에서 정치 혁신을 외치고 있고 그런 선택권과 공천권을 이제 최대한 많이 국민과 시민에게 돌리자라는 이제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 씨는 당사자인 청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청년혁신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을 당내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 점검받기로 한 것이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저희가 청년 정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우리 청년들 혁신위에서 고민한 안들을 바탕으로 책으로 이제 발간하고자 하고 또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 당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나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딱 이렇게 적용한 제도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 추진 과제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이제 제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최저임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봤고요.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인턴 문제인데 인턴이 끝나고도 정직원으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대단히 취업, 학비,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입법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같은 양의 업무량을 부여하면서도 월급은 사실상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번도 생각. 선배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떨까? 청년 기본법도 그렇고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육성 보호 쪽이 거의 한 70-80% 되고 20% 정도만 혁신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혁신이 좀 보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각 부처의 정책이나 기본 계획에 청년들에 맞게끔 짜깁기 하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럼 즉 얘기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런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노동 청년 문제의 당사자로서 고민 끝에 내놓은 방안들이 혹평을 받았다.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이었다. 어려서 잘 모른다. 너희들이 뭘 알아. 아, 너희는 조금밖에 못 본 거야. 이렇게 할 때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청년이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전문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현우 씨는 새누리당에서 인맥에 의해 인재가 발탁되는 것이 더 답답하다고 한다. 당내에서 인재를 키울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저는 그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빨리 판단해야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번호표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번호표 딱 끊어서 아 저도 내가 몇 번이면 아 이 시간 동안 나는 지금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딴 일 하다가 와야지. 뭐 이런 어떤 뭔가 신가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걱정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뭔 미래가 있겠냐라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게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정치 전면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씨는 당내 청년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10년 넘게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별명이다. 이동학이고요. 34살입니다. 당에 들어온 지는 한 횟수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겨울에 당시 당이 창당될 때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너무나 멋진 연설을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나도 가입해야 되겠다 해서 즉석에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청년 당원으로서는 고참이 된 동학 씨는 지난해 당내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핀잔을 받았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청년위원장 선거 나갔을 때도 네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청년위원장 선거에 나오냐 이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이미, 청년인데? 네. 이미 3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청년위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린 축이기 때문에 정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누군가가 독점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대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니다. 정치는 실력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당연하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에는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출마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40대였다. 청년위원장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에 이 한마디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 당의 테이블에 청년이 단순히 끼워줌의 대상이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함께 논의해야 되는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는 게 청년인데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 그걸 하나만 지적하고 싶었고 동학 씨는 현장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확인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당원 맞느냐? 돈 내는 당원 맞느냐? 청년위원회와 함께 하겠느냐? 묻겠습니다. 종편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과연 그 정당에 함께 돈 내면서 활동할 청년 당원이 있겠느냐? 저는 말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봐라.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청년 여성 당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지명도가 앞선 40대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가 느끼는 바와 그리고 저 주변에서 같이 함께 당원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느끼는 바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이건 시멘트 천장이에요. 보이지조차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시멘트 장벽이 견고하게 이게 몇 센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멘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주먹이라도 한 대 치면 이게 균열이라도 갈까? 그것조차 지금 상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찍 정치에 뛰어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김수래 씨가 청년들의 송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42인데 저희가 13년 전에 입당을 했어요. 13년 전에 참 젊은 나이에 이제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꿋꿋이 하여튼 열심히 당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당에 들어온 지 13년 동안 수레 씨는 당내의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수차례 선거를 치르면서도 수레 씨에게는 출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위하여! 위하여!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항상 결정적일 때 청년들은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쓰고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많았다. 그리고 결정적이고 어떤 출마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청년들은 피해를 받지 뭔가 청년들이라고 해서 뭔가 가산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간혹 청년 몫으로 할당된 자리조차 외부에서 영입된 지명도 높은 영입 인사들이 차지하기 일쑤였다. 유럽의 많은 정당들은 당 안에서 청년들을 양성하고 공천해서
지도자로 키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계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한계지 않는가. 그래서 선거 때만 그 임경변적인 어떤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이와 요구에 맞는 공약들을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선거 때 좀 펴달라고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나몰라라 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청년 당원들의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당내 국고 보조금 편성 규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해 청년들을 위해 전체 예산의 8분의 1을 집행했다. 이 정도면 다른 도당에 비해 많이 쓴 편이다. 아예 청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도당도 있다고 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여성발전 비용으로 10%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청년은 그렇지가 않죠. 청년은 국고보조금의 몇 퍼센트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지침은 여성 10%, 그 다음에 시도당의 10%,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30%,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아니, 30%하고 나머지 이제 중앙당에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나 뭐 노인,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따로, 집행에 대한 어떤 뭐 규정이 없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배정된 것들이 따로 있나요? 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 정치 발전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이제 여성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에는 아직 그게 없어가지고 뭐 청년들이 지금 뭐 다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하든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좀 활동하기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저희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뭐 쉽진 않네요. 예산도 없이 정치인을 교육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청년 당원이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저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뿜어내시는 열기로 선거 때 인원수 쪽수 동원도 좋아요. 모두 좋고 홍보물 세워도 좋고 열정 페이로서 역량을 해도 좋은데 이 과정들이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라면 배워가는 게 되게 비균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형평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져가는 게 전부 차이가 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또는 심지어 인연이나 이제 인맥에 따라 이렇게 착출되거나 아니면 배치되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당대표나 뭐 당 지도부분들한테 쓴소리를 하거든요. 우리 당의 공식 조직 이름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조직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에는 왜 인재양성, 인재육성위원회는 없고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것이 있느냐. 그거는 당의 사람을 모아내고 그 당에 모인 사람들을 열심히 좋은 인재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당 스스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다. 당내 젊은이들 가운데 간혹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운 좋은 경우도 있다. 김병민 씨는 20대이던 6년 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제가 처음 구의원했을 때가 만 28이었거든요. 저희 새누리당에서 저희 지역구에 저 다음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마 60대셨던 것 같아요. 아예 중간에 싹 빈 거죠. 30대, 40대, 50대. 지방의회에서는 40대가 들어와도 저 젊은 애가 뭘 하겠니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하다못해 20대 사람이 들어왔으니 거의 혁명적이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젊은 정치인 발탁은 대부분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청년들에게도 공천을 준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제가 이번에 여의도 연건에서 그 비전 2019 위원회에서 내년도 총선 전략을 공약단에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나이가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년이라고 사람들의 몫을 주는 거는 청년위원회 혹은 아니면 300석 의석 중에 굳이 몇 자리의 비례대표를 뽑아서
청년 비례대표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자 이게 너희들 몫이니까 너희끼리 한번 경쟁해봐. 그리고 끝인 거죠. 거기서는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전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들이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제들이 잘 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대의 높은 벽은 국회의원의 연령 분포로도 확인된다. 19대 국회의원 중 20, 30대 청년 의원 비율은 고작 3%. 반면 50대 이상 의원이 70%를 차지한다. 그분들하고 이제 일을 해보면 알아요. 역시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야, 정치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벼가 빨리 익으라고 벼를 잡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벼가 빨리 익지 않듯이 예, 정치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은 그 어떤 세월, 시간에 축적된 세월 이거의 어떤 힘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예, 나이 드신 정치인들을 상당히 그냥 좀 구태 의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련함 이런 것은 누구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50, 60대가 장악한 국회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20, 30대 청년 세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국회 안에 있는 뭐 국방부 관련한 법이든 국토위법이든 농수산법이든 뭐 정치 관련 법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직까지도 20대, 30대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모든 법률 어떤 조항들에도.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다. 다양한 세대와 계급,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경륜을 앞세운 노인 세대가 틀어지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연륜과 경륜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경험의 깊이가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양적인 깊이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깊이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대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저의 꿈과 포부가 있을 거고 사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고 지금 벌써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경험의 깊이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경륜도 늘었겠죠. 하지만 그때보다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열정적이거나 도전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경륜이 더 깊게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정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약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연륜, 경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연륜과 경륜으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패하게 되고 고이게 되고 썩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그 경륜과 연륜의 샘물 역할을 해줄 신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하지 않은 그것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패한 상태로 쭉 기득권이 유지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딱 그렇고 지금의 정치가 딱 그렇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주거난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결혼과 출산마저 꺼리는 청년층의 절망적인 현실은 결국 청년 세대 스스로 나서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6년 과연 젊은 정치가 일어설 것인가?